용병과 노르망디인 기사는 컴컴하고 안개가 자욱한 바다에서 흔들거리는 전함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물이 새는 수송선에 수많은 말을 싣고 있는 윌리엄 백작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윌리엄은 그들의 의아한 시선을 외면하고 해협 너머 영국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사망했고 현재 영국의 통치권을 두고 세 명이 다투고 있었다. 색슨족의 하랄은 영국 왕좌에 앉아 다른 두 세력의 침입에 대항해 해변을 요새화하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인 하랄 3세는 남쪽에서 윌리엄이 침략해오자 북쪽에서 바이킹을 파견했다. 이러한 3자 충돌의 결과는 영국 해협을 가리고 있는 안개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이었다. 색슨족의 하랄이 보유한 허스컬은 용병이 아닌 직업군인이었다. 윌리엄이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형 기병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말들을 배에 실어야 했다. 영국의 미래가 결정될 순간인 것이었다. 색슨족의 하랄이 보유한 허스컬은 스탠퍼드 다리에서 벌어진 바이킹과의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랄을 위해 왕좌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하랄은 전투에 패했지만 하스팅 근처에 주둔한 정복자 윌리엄에 대항하기 위해 지친 군대를 이끌고 남진했다. 윌리엄의 궁사와 장창병은 색슨족의 하랄이 보유한 노련한 허스컬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하랄은 윌리엄이 보유한 기사들의 돌격을 차단하기까지 했다. 윌리엄이 전투 중 말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노르망디인들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윌리엄은 죽지 않았고 투구를 벗어던져 군사들에게 자신의 생존을 확인시킨 다음 대열을 가다듬었다. 윌리엄과 그의 기사들은 허스컬을 물리치고 색슨족 병력을 쳐부순 다음 계속해서 런던으로 진격했다. 결국 윌리엄은 크리스마스에 왕좌에 앉게 되었다. 그는 통치 기간 동안 영국을 전례없는 강대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066년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